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떨려요. 집이에요. 집입니다. 노랫소리가 너무 크죠? 응? 진짜 오랜만에 켰어요, 그쵸? 한 3년? 사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화장을 했는데 지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오늘의 TMI요? 오늘은 뭐였지? 오늘은 라이브온 관련된 걸 하고 왔어요. 그쵸,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여러분.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할까? 재밌는 얘기 뭘 해볼까요? 뭘 해야 재밌다고 소문이 나지? 아, 언니 사랑해요. 베코랑 사랑해. 베코랑 아직 안 보셨잖아요. 라이브온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라이브온 언제 방송하게 해요? 저녁 먹었어요. 아주 든든하게 먹었어요. 11월 17일 맞아요. 근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운동은 PT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11월 17일만 기다리면서 사는 중이야. 나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 빨리 적응해야 돼. 대박. 지금 집에서 라이브 하고 있죠. 시간이 늦었잖아요. 집에서 하고 있죠.
뻔뻔 다비는 조금 적응이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해봤어요. 8부작인데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1월 5일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핑크색 이런 거 잘 안 입거든요. 한번 입어봤어요. 저도 사랑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거 재밌게 봤어요. 어? 저 그 마기레쇼 그거 안 나왔는데 벼락 맞은 문방구 잊지 못하죠. 이거 뭐지? 와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저 오늘은 제가 바른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바른 게 아니고 샵 선생님께서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물어볼게요. 과일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장난감이 아니라 뭔가 제가 혼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귀엽죠? 근데 진짜요? 드라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요. 말 좀 많이 해달라고요? 무슨 말을 많이 해볼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야. 요즘에 집 밖에를 잘안 나가서 사진을 잘안 찍어요. 사진을 찍으면 찍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TMI. 눈이 뜨자마자 너무 배가 고파서 요거트를 먹었다. 떡볶이 좋아해요. 귀여워. 오늘 저녁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 저녁은 단호박 스프에다가 연어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도 먹었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거를 뭐라 그러지? 그거를 뭐라고 하죠?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고기. 그거 뭐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그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오일 파스타 아니에요. 토마토 파스타를 먹었는데, 맞아요. 미트볼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맞아요.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말 바보 같군. 휴. 미트볼 파스타 맞아요. 키가 안 알려줌. 제가 시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좋았는데 요즘에 불 끄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에휴, 정말. 제가요, 노래를 끌까요? 계속 키고 있을까요? 너무 시끄러우면 끌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입맛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매운 걸 엄청 잘 먹진 않았는데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하다가 요즘에 안 먹었더니 못 먹게 됐어요. 조금만 매워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고 요즘 좋아하는 음식은 월남쌈? 콩국수? 쌀국수? 뭐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끄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끌게요. 끄겠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만 나온다. 그럼 더 노잼 방송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라이언은 너 차례야. 이제 너가 나올 차례야.
여러분 너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커피를 못 마셨는데 요즘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짱이죠? 완전 어른이 됐죠. 벽에는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받은 이렇게 엽서 같은 것들을 붙여놨어요. 버리기가 좀 그래서. 백호랑은 아픈데 없을 거예요. 호랑이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장담합니다. 근데 이 물음표 박스가 질문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 머리 염색한 건가요? 자연 갈색인가요? 가 있는데 제가 그 염색을 엄청 밝게 했었잖아요. 그 염색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검은색을 해도 밝은 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염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검은 머리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ASMR? ASMR 해볼까? 그만할게요. 나중에 연습해서 와볼게요. 평소에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12시에 자는 것 같은데. 야, 너무 좋아. 눈 커서 부러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알려주세요. 유튜브 해줘요? 브이로그 찍어줘요? 근데 저 진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좀 재미없죠? 그래서 못 하겠어요. 원래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할 말이 없어서 골라내는 다비님. 그렇죠, 그렇죠. 재밌어요? 재밌으면 너무 좋다. 제가 좀 라이브에 좀 적응을 해볼게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죠. 어떤 성격이냐고? 저는 진짜 어렵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성격?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조금 낯가림이 있고 친해지면 아주 발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주 해야겠다.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도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내일 먹어야지. 좀 힘들어요. 모두 다잘 시간이잖아. 잘 시간이 있잖아. 저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여기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읽었던 페이지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극곰 플라베어 드셔보셨어요? 그거 진짜 짱이에요, 그거. 다리 올려야 돼. 진짜 어려워 보이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북극곰 폴라베어입니다. 이거 질문을 해볼까요? 이거. 서민이랑 백호랑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백호랑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같은 거라고는 나이가 같은 거밖에 없어요. 아닌가? 아마? 아니면 고등학생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같은 거라고는. 같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온을 봐야겠죠? 제가 앞머리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상하죠? 더듬이. 와, 손이든. 손이든 진짜 오랜만이다. 손이든은. 근데 전다 다른 것 같아요. 전다 다른데. 잘 모르겠다. 지. 제가 그거 해볼게요.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여중생의 A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후에 바로 인간 수업 보니까 완전 대비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민이 캐릭터 언니가 연기 너무 잘이 끝일까? 여러분 그 여중생의 A도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아세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백합이 오랜만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잘 점점점점. 언니, 저 저번에 그녀는 예뻤다 정주행 했는데 언니 진짜 너무 예쁘고 귀엽고 연기 짱 잘하세요. 흑요루루.
알지 알지. 그 밑에 댓글 읽은 거예요. 인간 수업은 정말 짱입니다. 저도 짱이라 생각해요. 진짜 언니 예쁘고 귀엽고 다 그러면 어떡해요. 진짜 어떡하지. 붓기. 아. 아 제가 요즘에 아 TMI. 제가 요즘에 풋킥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좀 불편한 자리 가서 풋킥 이렇게 하면 뭔지 아시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하고 속으로 망했다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푹 이게 나와요.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다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너무 부끄럽거든요. 아 그냥 지나갈 걸 그랬네. 휴. 아, 너무 이뻐, 언니. 진심 언니, 사랑스러워. 근데, 우리 언니랑 이름이 같아요? 이거 진짜 풋킥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언니랑 이름이 같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게 아니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치킨 좋아하죠. 자, 여러분, 풋킥 하지 말아주세요. 아, 괜히 알려줬다. 정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언니, 라이브온의 킬링 포인트 스포해주세요. 킬링 포인트. 나. 죄송합니다. 흔들리는 동굴. 캐포 인정? 또 질문 읽어볼게요.
이분 누구야? 푹킥 바나나 킥. 네. 이게 진짜 맞네요, 이 질문이. 최? 요즘은 북극곰 폴라베어? 네, 그거예요. 전 민초도 좋아해요. 아, 그거 쫀떡궁합이랑 민트 초코랑 같이 먹으면 꿀 좋아. 제 기준. 그렇게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뭘까요? 언니 말투 너무 동글동글 귀여워요. 어우, 정말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다니네요. 언니 말투 너무 동글동글 귀여워요. 진짜 사랑스러워. 그런 의미로 제 하트 뿅. 귀엽네요. 민초단이었군요. 언니 민초단이구나. 유유유유. 오마이갓, 민초. 다들 민초를 싫어하시나 봐요. 난 좋아한다. 이거 어떻게 내리는 거지? 아, 됐다 됐다. 요즘에 봅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넷플릭스로 스타트업을 켜서 봅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몇 시에 켰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소확행. 근데 제가 소확행을 그걸 잘 몰라요. 뜻을 확실하게 잘 몰라요. 소비는 확실한 행복 맞나? 맞나? 맞으면 맞아요? 제가 질문 때문에 댓글이 안 보여서 맞으면 맞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못 눌렀어요. 이거. 아, 소비가 아니라 소소함? 확실함? 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오케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근데 저는 서점에 가서 가끔씩 책을 사고, 시집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 것 같은데. 맞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이목구비 내 미래보다 뚜렷해. 아니야, 너 미래가 더 뚜렷해. 언니 요즘 어떤 노래 즐겨 들으세요?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스타트업 재밌게 본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노래 중에 이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 들으면 눈물 날것 같아요. 무슨 노래 들을까? 맞아. 야, 진짜 울었어. 그거 보면서 이 노래 나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휴, 정말. 슬픈 노래를 깔고 재밌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좀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해요. 가영쌤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아, 제가 오늘 그래서 사실 약간 라이브를 켜기 전에 뭘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재밌어 해주실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라이브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딱 뭔가 사연처럼 질문을 들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질문 이런 게 있네요. 성공했다 오늘. 맨날은 못 해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탁 찾아와야지 재밌지 않아요? 그쵸? 아니요. 해달라고 하면 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너무 오랜만에 저 단발 해본 적 없어요. 단발 해볼까요? 이상한데요?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요즘에 또 자주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아는 사람? 아, 진짜 혜지 언니 어떡하지?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무슨 노래 이게? 그리고 저 요즘에 잘안 먹어요. 너무 매워서 잘안 먹고. 응떡. 거기 치즈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걸 먹습니다. 윤수 오빠다. 엽떡이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바로 엽떡이 있단 말이야. 드라마 찍었어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 11월 17일에 JTBC 9시 30분 첫 방송입니다. 그리고 잘못 눌렀다. 이럴 때 내일이면 다들 푹킥을 하고 있을 거야. 11월 17일 9시 30분 JTBC 라이브 첫 방송 됩니다. 큐. 얼죽 코파. 이거 처음 듣는다. 근데 저는 롱패딩 파예요. 전 추운 걸 너무 싫어해요. 전 롱패딩 안에 또 패딩을 입고 또 롱패딩을 입고 또 안에 내복도 입고 히트텍도 입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 노래 아는 사람.
나 벌써 한 지 한 시간 돼 가고 있는 건가? 요? 인간 수업인데. 안 되겠고. 딜레이가 너무 심해, 이 인스타 라이브는. 아, 진짜요? 많이 그러시더라고. 누나, 저도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드렸네요. 다시 등장한 라이언. 근데 요즘은 진짜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쵸? 옷 잘 어울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핑크색 옷이에요. 백호랑 얼른 보자. 현기증 난다.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탕수육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단먹. 담궈 먹는다. 여름, 겨울. 여름일 땐 겨울이고 싶고, 겨울일 땐 여름이고 싶진 않은데, 봄이 되고 싶다. 근데 저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나 꺼미지 라이브 천재. 한 시간 하면 껌 아닌가? 그쵸? 전 담가 먹을 거예요, 실장님. 철수 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에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알죠? 이 노래 알죠? 모르나? 저는 언제 갈까요? 참 재밌네요, 이거. 질문을 또 다뤄볼래요?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어요. 깜짝 놀랐네. 휴. 웃기다. 진짜요?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하민아 왜 부르니? 노래방에서도 좋았는데. 자꾸만 춤추게 얼마나 날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밤을 항상 잠 못 들게 매일 같은 밤 너를 생각하면서 유치한 노래 들으며 심장에 춤을 추면서 잠이 오지를 않네요 라는 노래입니다. 언니는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풀죠. 그렇게 풉니다. 근데 저 앞머리 있을 때가 2년? 1년? 1년? 이제 2년 다 돼간다. 2년 다 돼가요. 학생? 배우. 학생일 땐 학생이 좋고 배우일 땐 배우가 좋습니다. 원래 말투도 이렇게 차분해요. 저 근데 지금 엄청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분한가요? 원래 혼자 있으면 말을 잘 안 하긴 혼자 있으면 원래 더 말을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라이브는 무슨 내용이에요? 라이브는 백호랑이라는 친구가 남모를 아픔이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방송부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 주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호랑이랑 그 주변 친구들이
호랑이를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그렇고 호랑이 또한 성장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게 사람 얼굴이야. 이게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무슨 신이 빚어놓은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직 한참 멀었네요. 노래가 아주 좋네요. 호랑이가 있으면 나비도 있나요? 근데 벌써 거의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철수 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언제 갈까요? 스티커 떨어졌네. 괜찮아요? 또 다시 붙이면 되죠. 실장님, 진짜 제발. 드라마 원더풀 라이프 좋아해요. 저도요. 저의 첫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진짜 좋은 거 알아요? 지금 진짜 웃긴 걸 봤는데 언니 무슨 눈이 얼굴만 해. 이건 거의 뭐 방울토마토다. 에? 거의 뭐 방울토마토 보다 더 크고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와 이게 사람 얼굴이냐? 방울토마토보단 작아요. 그쵸, 눈이 많이 작아졌어요. 되게 예쁜 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빈언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나쁜 꿈 꾸지 말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항상 사랑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정말 다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진짜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늦은 저녁에 제 라이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윙크 한 번만. 근데 저는 윙크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요. 저는 딱 30분이 되면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이 되기 전까지 많은 대화를 나눠봅시다. 언니, 실제로 봤는데 내알 인형 같았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벌써 한 시간이나 됐어요. 요즘 하트를 이렇게 한다면서요? 저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거 하트다. 마지막 노래 무슨 노래일까? 이 노래만 딱 끝나면 갈게요. 저도요. 수고했어요.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조심스럽게 내 안에 누워줘. 우린 잠들지 않고도 꿈을 꾸지 눈 부셔. 저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면 자주 해야겠다.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잘될 겁니다.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정말 말을 예쁘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이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안녕. 빠이.